다이나믹 부산. 해안에 깎아세운 듯한 바람과 기암괴석이 가득한 이곳은 부산의 하루를 시작하는 유출로 유명한 태종대입니다. 부산의 시민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막 잡아온 생선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곳, 자갈치 시장은 아시아 최대의 어시장이며 부산 최대의 명물로 꼽히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관광 코스로 싱싱한 먹거리를 전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장입니다. 활기차게 아침을 보낸 부산 시민들, 여유롭게 독서를 통해 문화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건너 도착한 이곳은 해운대. 수려한 해안 경관을 자랑하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여름바다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형 휴양지로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만을 위한 휴양지가 아닌 전 세계인을 위한 휴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온 사람, 부산을 찾아온 여행객 등 이곳 부산역은 저마다 목적지를 찾아온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심적인 교통 요충지입니다. 부산 남포동에 있는 아리랑 거리, 색다른 맛과 먹거리가 있는 이곳에는 비빔국수, 유부초밥, 충무김밥, 콩국, 순대 등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부산의 지리적 중심지역인 서면은 부산의 명동이라 불리고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활기가 넘쳐납니다. 밤이면 먹자 골목에는 환하게 불빛을 비추며 이리 오라 손짓하는 듯합니다. 단돈 몇천원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며 언제나 북적대고 정이 넘쳐납니다. 한국의 영화의 발상지인 부산을 영상문화의 중앙집중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영화제,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화제이며 아시아 최대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불꽃 공연, 가을밤 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대향연, 지금까지 6회째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불꽃축제입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수만 발의 화려한 불꽃으로 잊지 못할 추억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부산 어느 곳이든 역동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부산은 살아 숨쉰다.